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코로나 피해 회복을 강조하는 민생 행보로 맞불을 놨습니다.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부의 보상이 쉽고리만하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상당한 전략 수정, 즉 현 정부와의 차별화 지점을 분명히 하겠다는 의지도 느껴집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야권의 정권 교체 주장에 맞불을 놓겠다는 거죠. 스스로가 비천한 집안 출신이라고 한 데 대한 논란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김보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 국민 선대위를 표방한 이재명 후보가 오늘은 소상공인들을 당사로 초청했습니다. 재정 지표가 적힌 도표까지 들고 설명하며 정부의 코로나 피해 보상이 터무니없이 적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거 정말 쥐꼬리입니다. 쥐꼬리. 정부가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은 거죠.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마지노선으로 꼽히던 40%를 현 정부 들어 넘었는데 이 후보는 100%를 넘어도 된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이거 숫자 났다고 칭찬받지 않습니다. 이거 아무 문제 없어요. 이 후보는 공공의료기관의 오미크론 변이 대응을 점검하는 자리에서도 국가 채무를 늘리면 가계 부채가 줄어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홍보해온 K-방역에 대해선 정부의 성과가 아니라 국민이 희생해서 만들어낸 것이라고 선을 그었고 한 언론 인터뷰에선 확실히 새로운 민주당 후보가 나온다면 그것도 교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후보는 스스로를 비천한 집안이라 주변이 더럽다고 한 게 서민의 삶을 폄하했다는 논란으로 이어지자 출신 자체에 대해 혐오하는 경향을 지적한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이 후보는 민주당 의원 169명 전원에게 자필 편지를 보내 철저하게 반성하고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자신부터 반성하겠다고 한껏 몸을 낮췄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